예,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크리에이터 프리어갑니다. 오늘의 게임 바로 신작 공포게임 퍼셉션이라는 게임인데요.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이제 청각을 듣고 하는 게임이에요. 소리를 내면 안 되는데, 저 사실 이 게임이 영어가 많이 나온다고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저 영어는 약간 느낌적으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알아서 해볼게요. You learn who to trust. 봐봐, 이렇게 소리를 내면 이렇게 그런 식으로 보이죠? What's this sound? 선풍기네. A fan. 팬의 소리예요. 막 이러면서. What's in front of a fan? I don't know. Cassie, sounds are how we see. 아, 왜 이리 아프지? Listen. Drop your cane. 이 스페이스 누르면. 이거 커피 머그예요. 소리만으로 이런 거 아는 거지. 넌 정말 대단하구나. 그러니까 경쾌하군요. Even if that means hopping on the first flight to Boston to find the mansion from your nightmares. I don't know why I've been having these dreams for months now and I W 누르면 무브를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고요. 움직이는 걸로. But I do know I can't take much more. 이렇게 소리로. So I'm trusting myself to get to the bottom of it. 아, 근데 프리님 배관하시는 걸 방송에서 거의 못 봤네요. 아, 배그를 보고 싶으시군요. 아, 근데 여러분 배그만 하면 말이 없잖아요. 채팅창 속도 없잖아. 나 그래서 다른 방송 배그하는 거 보고 너무 부러웠어. 다른 방송은 이제 배그하면 되게 배그에 대한 그 뭐냐, 배그할 때 반대로 사람이 더 많던가 막 그러더라고. 나 완전 반대잖아. Hello? 누구세요? Listen. 한글 패치? I need to do this. 별로 없나? I'm at the door. 노크 노크 누구세요? 아예 누구 있나요? 아무도 없나요? 그러면 아무도 없으면 들어가도 됩니다, 여러분들 집은. 아무도 없으면 아무도 없는 집은 들어가도 되는 집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볼게요. 챕터 1 The Roof 라고 하네요. 일단 남자답게 여자군요. 이 캐릭터 여자군요. 망했다. 남자답게 할 수 있는 방법이 틀렸어요. 일단은 소리를 내면 귀신이 온다지만 멋있게 내볼게요. 안 그럼 앞에 안 보이니까 당당하게 내보겠습니다. 뭐 귀신이 와봤자 죽는 것밖에 더 하겠습니까? 아, 문이 안 열리는군요. 애플, 피자, 와 이런 것들을 소리로 구별할 수 있다니 거의 리신인데? 불. 어디로 가요? 저 불은 먹을 수 없는 거예요. 먹을 수 없는 거는 중요하지 않죠. 이 문을 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Dearest Richard, happy anniversary, my love. What a perfect way. 아, 나 이렇게 영어 많이 나오는 게 너무 싫어. New house, new baby on the way. 이렇게 영화 많이 나오면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게임이 날 버리고 혼자 노는 느낌이 들어. 나 왕따 시키는 느낌이야. 애들아 나도 좀 알려줘. 뭐 무슨 내용이니? 이러면 그냥 나 왕따 시키는 느낌이거든요. 뭐야? 저기요? 방금 무슨 소리가 들렸죠? 잠깐 글씨는 어떻게 읽는 거야? 음성 편지인가 보죠, 여러분들. 음성 편지. 그 있잖아, 생일 카드에서도 음성 카드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건가 보죠. 영어를 공부해, 프리님. 나 영어 공부할 시간이 어딨어. 게임 공략에 인생을 바치고 있는데. 컨트롤 누르면은. 오. 누구세요? 문, 이쪽 안에 누가 있어. 그리고 저게 막 자동으로 움직입니다. 이러면 우린 하나 느낄 수 있죠. 과학이 발달했구나. 지금 이 시대는 미래인 거야. 아유, 누가 날 밀었어.
이 시대는 내가 보기에 우리 시대보다 30년 후예요. 안 그러면 이제 저절로 그 침대가 움직일 리가 없죠. 아기 침대가. 미친 줄이었다 진짜. 퍼디스 블랙. It's a new house. 쫄지 마. I'm scared to go. 너를 컨트롤하는 사람은 겜잽이라고. 저 누구? 노래를 하는 걸 좋아한대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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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ne. I'll leave it for the next girl. 일단 여러분들 벌써부터 저와 안 맞는 게임이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세게 오거든요. Wish I left that one buried in the backyard. Brought that back. 일단 제가 10분 안에 게임을 끌 것 같은 느낌이 굉장히 많이 들지만 일단 로프를 찾았습니다. 더러운 나방들 꺼져. 내가 현실에서 벌레를 무서워하는 거지. 게임 속만 들어오면 강력해지기 때문에. 아니 로프 사용하세요. 탈출하면 되는 거지. 로프 가지고 로프로 탈출하는 법은 쉽습니다. 자신의 목을 매달면 돼요. 뭐야 나 목 매단다. 탈출한다. 너 오지마 오지마 오지마. 죽어버릴 거야 그냥. 니들한테 죽을 바에 내가 내 목을 스스로 죽인다. 내 자신을. 생방입니다. 생방. 저기 문으로 가야 되는 건가? 로프를 사용해서 내려가면 묶어서 내려가. 그래 눈이 안 보이지. 일단 이쪽에 있네요. 인생에서 탈출하는 거죠. 그건 안 됩니다.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 이것도 이렇게 화살표로 모두 다치네요. 당당하게 걷기. 누구세요? 다쳤어. 귀신이래요. 알바 없습니다 여러분들. 야 어차피 보이지도 않는데 뭐. 저쪽이잖아. 이소희님 어서와요. 여기잖아 여기. 뭐 또 저기야? 잠깐 어떻게 하지? 약을 갖다 달래요? 저 약을 어떻게 갖다 주지? 아 여기 길 있군요. 비켜! 미친놈이. 어차피 안 보인다고! 안 보이면 무서울 것도 없지! 좋습니다. 왜 찾아나 나? 뭐야 나 차 타고 온 거야? 눈 안 보인다며! 구라야 이거? 뭐야 저거 빼미는? 됐어 야. 약 얻은 거죠 이거? 사진도 찍을 수 있어? 이런 건가? 먹기 전에 사진 찍는 그 남녀의 그 심리 같은 건가? 약도 먹기 위해 먹기 전에 찍는 거지. 인스타에 올리는 거야. 오늘도 먹는 약. 아자아자 화이팅! 이러면서. 저쪽으로 다시. 이게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에서도 또 이렇게 필을 받았다고 하는데 에일리언 아이솔레이션에서 사운드의 소리를 필을 받은 거 말고는 전혀 모르겠네. And I'm starting to think I'm having these nightmares for a reason. Message sent. 네, 여러분들 이 정도면 안 보인다고 할 수 있는 수준인가 싶어요. 이 정도면 더 이상 이 친구를
안 보인다 생각할 수, 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이제 들기 시작합니다. 아, 저는 공포 게임 하면서 그런 걸 되게 싫어해요. 아, 여기 들어갈 수 있어? 와우. 여긴 나의 집이야. 그러니까 막 공포 게임이니까 무섭잖아, 보통. 무서워서 안 움직인단 말이야, 사람들이. 와, 사운! 막 이러면서. 그래서. 그럼, 그래서 공포 게임의 플레이 시간이 길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사람들 무서우니까 안 움직여요, 거기서. 무슨 소리야, 이거? 저기 가야 되는데. 비켜. 아니, 죽어진 건 어떻게 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아휴! 좋습니다. 잡아 먹힌 것 같아요. 아, 너무 소리내면 저 어그로에 끌린대요. 이렇게 되는 거군요. 이렇게 알았어. 근데 반대편 문인데 죽었네. 문 반대편에 있었냐. 이렇게 걸으면 어그로가 안 끌리나? 이건가 봐. 내가 보기에 내 생일이 분명해. 아이씨, 깜짝이야. 내 생일이 아니라니. 그럴 리가 없는데. 아, 이 게임 회사가 돈 버는 법을 모르네요. 여기서 이렇게 비밀번호에 내 생일 같은 거 놔두면 진짜 내가 감동 먹어가지고 이 게임을, 어? 딴 사람한테 막 추천하고 그러다 보면 또 프리님이 추천한 게임이라니 이 게임 살만해 이러면서 그런 굉장한 뭐냐 비즈니스 사업을 모르는 거야. 참 어디서 나온 거야? 아, 그러니까 스페이스바를 누르는 것도 내가 지팡이로 쳐가지고 소리가 나는 거구나. 아예 소리가 나면 안 되는데. 아, 핸저님 어서와요. 그니까 제가 이제 게임의 평을 말하자면 그리 재밌진 않네요. 차라리 옛날에 락킹이었나? 그게 더 좀 더 재밌을 정도로. 이렇게 소리만 안 들으면 되는 거잖아. 아멘. 저게 소리 내면 저게 어그로를 끌 수 있나? 그냥 공포감적으로 조금 이런 게임은요 개인적으로 엄청난 공포감을 발생시킨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그렇게 무섭다는 느낌은 들지 않네요. 제일 짜증나는 거는 영어가 너무 많다는 거야. 게임에 집중 못하겠어. The only star I can really seem to hone in on is IC-2118. 그러니까. To be sure, but dot the stars are just. 화면이 붉어지면 괴물이 오는 것 같고요. 그냥 웬만하면 플레이 방식은 218. 그러니까 2118 위조. 저쪽으로 이제 내려가면 될 것 같습니다. 2118 저 귀신인가 봐요 저게. 사라져.
괜찮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저게 반대편이겠지? 천주현님 어서와요. 좋습니다. 왔습니다. 여기서 2,1,10,8 키를 얻을 수 있어요. 저쪽으로 나가면 되는 거네요. 안이모어. I know. My fingers fumble keys and sometimes I'm a little 그냥 뭐 지팡이 안 치면 되지. 이 정도 보이면 뭐 갈만하죠. 말하기 무섭게 막혔습니다. 아, 이렇게 숨을 수도 있어. I don't like where this is going. 인가봐. 아, 이제 귀신이 나왔으니까 도망가면 될 것을 점점 이 친구는 깊숙이 들어가네요. 내가 게임의 스토리를 몰라서 그런가? 뭐야, 게임기 있어. 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문을 열려면 열쇠를 찾아야 되고 저게 열쇠 목표고 그럼 또 열쇠를 찾으려면 또 그거에 대한 퍼즐을 풀고 계속 이런 식의 게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예, 여러분들 오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저희 팔로우 한 번씩 부탁드리고 이 게임은 저도 한글 패치가 나오고 스토리를 보면서 깨야 될 것 같습니다. 안 그러면 되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개인적으로. 보는 맛이 이렇게 보는 걸로 게임 스토리를 이해할 만한 그런 게 아닌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게임을 진행해봤자 무의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네요. 일단 저의 부족한 영어 실력에 한 번 더 여러분들에게 죄송한 죄송합니다. 어쨌든 그래가지고 이 게임은 여러분들 진짜 한글 패치가 나오면 바로 여러분들 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기서 이 게임 오늘 일단 리뷰식으로 봤고요. 게임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빠잇!